안녕하세요, 망구땡이 사부입니다. 아, 지금 고추 정식을 한지 한 달이 좀 넘었어요. 5월 5일날 정식을 하고 오늘 6월 11일인데 고추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방금 고추줄을 맸습니다. 지금 고추줄을 맸고 지금 보시면은 고추가 제법 이제 크게 달렸습니다. 제가 지금 겨수는 제거를 하지 않고 제가 재배를 할 건데요. 지금 보시면은 1분지에 지금 두 개가 크게 달렸습니다. 요거하고 지금 요거 1분지에서 두 개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1분지에서 두 개가 고추가 달려 있고, 그 다음에 2분지에도 같이 고추가 달려 있고, 이제 3분지에도 이제 고추가 좀 달렸어요. 3분지, 4분지, 5분지, 6분지, 한 7분지 정도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방아다리 쪽을 따주진 않았어요, 고추 열매를. 네, 그래서 지금 방아다리 쪽에 이렇게 고추가 엄청 많이 컸습니다. 네, 여기에도 방아다리에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2분지에도 두 개가 크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지금 갈수록 뭐 농촌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없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의 노동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, 지금 겨순 재배를 지금 올해부터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겨순 재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육 환경이 아직 괜찮아요. 네, 이 겨순을 제거를 했다고 쳐도 고추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대신에 겨순을 제거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큰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태는 괜찮습니다. 이제 후반대, 중후반대, 중간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생육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고추 유인줄도 지금 한번 쳤습니다. 한 번밖에 안 쳤고, 고추 한 개당 말뚝은 하나씩 박아 놨습니다. 박아 놨는데 고추를 지지를 하질 않았습니다. 그 고추는 지금 혼자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이 있는데 거기에다 살짝만 기댈 수 있게 고추 지지대를 박아 줬고요. 오늘은 고추줄 한 줄만 이렇게 좌우로 넘어가지 않게만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제 고추 줄도 최대한의 적게 칠 수 있고 쉽게 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. 한번 어는 게 편한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고추줄은 이렇게 한 줄만 쳤어요. 한 줄만 치고, 그 다음에 이게 고추 줄을 매는 고춧대고, 이거는 개별 한 포기씩 심어진 고춧대입니다. 이게 커지면은 이제 원 지주대가 지탱을 받고, 그 다음에 좌우로 가지들이 뻗어 나갔을 때는 이쪽 지주대로 끈을 매 가지고 좌우로 펼쳐나가는 것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고추는 지금 마당에 두 줄을 심었어요. 두 줄을 심고 하우스에도 있는데 하우스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겁니다. 고추는 겨순 제거를 한 모종하고 거의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.
사이즈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. 눈도 이렇게 많이 컸고 이렇게 컸습니다. 자, 뭐 다음 영상은 더 어떻게 또 변했는지 그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